안녕하십니까. 도프리입니다. 자, 오늘 하게 천년마녀 인간의 비구. 자, 이거 스토리가 점점 가면 갈수록 이거 와 완전히 점점 뭐랄까요, 우리 흔히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일단은 좀 약간 정리해드려, 첫 번째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 주인공이 말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가난했던 가난했던 상황 속에서 인간의 따스함을 느꼈던 거.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이제 마리안드로 살아가면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이제 왜곡된 것들, 그리고 이제 인간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 이런 것들 담고 있었는데 거기까지만이라도 일단은 저는 뭐 공감했었어요. 근데 세 번째 에피소드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주인공이 이제 또 바뀌기 시작하더니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헬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 대한 이러한 것들 모든 것이 다 비판되어 있던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 이제 네 번째 에피소드가 이제 근미래에 가까운 건데, 물론 저는 먼 미래라고도 생각하긴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근미래적에 대한 이제 전제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었던 그러한 이야기 담고 있죠. 특히 전쟁 같은 경우는 파괴, 그러면서도 이제 희망을 가졌었던 이제 그 꼬마 아이들 이야기 그러한 것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사실 저도 뭐 더 이상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지금도 아직도 크던 작던 거에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나는 아쉽긴 합니다. 그 부분에서 아쉽게 하고, 그러한 만큼 이제 전쟁이 더 이상 발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죠. 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에피소드 남아있는데, 이게 아마 마지막 에피소드 이야기가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이야기가 우리를 찾고 있을까요? 바로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는 팔로워도 후원받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것도 넘어가고요. 자, 일단은 현재 이 주인공이 말이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저는 쟤도 못 봤으니까. 자, 이제 야샤인가라는 걔를 만나러 가야 한다고 하죠. 근데 근미래, 이게 그러니까 이제 먼 미래죠. 먼 미래이다 보니까, 와, 화면 이거 보세요. 큰 스크린, 그리고 여기에 텔레비전. 야, 진짜 이런 게 미래를 제대로 구상했다는 거죠. 커피로 봐야 돼. 주인님, 커피 한잔 드릴까요? 나 커피 끊었어. 오늘부터 우리 일일? 뭐야, 이거. 시끄러. 하면서. 아이, 재밌다. 옷 정리, 청소 끝냈습니다. 가사로 보기. 이제 쉬어도 될까요? 넌 안 힘들잖아. 아, 들켰다. 수고했어. 하면서. 나는 귀엽네요. 자, 이거 세이브할 때 근데 이거 뭐, 없나? 중간에 꽃 같은 게 세이브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기는 이제 누구 말까? 세계 바퀴로 고민형. 이것도 골동품. 빌려줄 컴퓨터. 예전에 컴퓨터로 하던 작업들이 웬만해서 착용형 기기로 갈라나. 이거 좀 띄어쓰기 해야 되죠? 발음하기 힘드네요. 지금 시대 이렇게 크기는 큰 컴퓨터를 가정에서 보기 힘들지만, 이런 골동품이 아이에게는 신기한 장난감이 된다. 하면서. 야, 이게 이제 요즘 컴퓨터 이제 소형화돼야 된다? 난 그런 느낌이죠. 식물 키우기 세트라든지. 자연이야, 이거. 아이에게 흙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까지. 이게 제 생각에는요, 이게, 흔히 여러분들 그 SF물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그, 이제 자연이 다 파괴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죠? 그쵸? 예. 식물 키우기 세트. 이것도 자연이 아니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샤의 집이다. 아샤. 아무래도 얘 딸인 것 같아요. 그쵸? 아샤의 옷장구요. 뭐, 어쨌든 간에, 아샤를 만나가죠. 자, 나가죠. 자, 에피소드에요. 이벤트를 줘봐. 세 번째 세계 전쟁, 세계 3차 대전. 3차 세계 대전이야 여기는. 이걸로 아마 이제 꼬아놨나봐. 그죠? 그 전쟁 때 지구의 환경은 아주 빠르게 나빠졌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네요. 그쵸?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재에서도 보면 다 비슷한, 다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 전에 있지 않았던 이상기후와 가속화된 환경으로 더 이상 인간은 외부에서의 활동을 마음 놓고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른다.
아쉽죠. 예. 자, 그러죠. 마침내 인류의 걸작이라 치겨지는 초고지능의 슈퍼컴퓨터가 나타난다. 그 이름은 베다. 베다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한 가지의 플랜을 내놓는다.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비밀리에 진행된 프로젝트. 그렇게 해서 이 기지가 건설되었다. 세계의 사람들은 기지로 통합되었고, 이곳에서 인류는 새로운 미래를 열었다. 하지만 기지는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없었다. 그렇죠. 제한이 있으니까. 기지는 자가 생산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그 시스템이 감당하게 삶의 수가 너무 많았다. 여기에서 배달은 두 번째 플랜을 내놓는다. 그래서 선택된 소수의 인류만을 기지에 보존시키는 것. 좀 가슴 아프네요, 이 부분은요. 그렇죠? 네. 소수의 인류만을 기지에 보존시키는 것. 돈, 지위, 유전자 등의 기준으로 선택 소수의 인류는 기지에 소용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과 싸움을 했지만 계획에 따라 기지 사람들에게 강한 무기 캐리 있었고 기지 밖에 많은 사람들은 학살되었다. 학살된 명분이 필요했고 기지 사람들은 자신들의 배달에 선택받은 자라고 칭하며 그것을 명분으로 삼았다. 야, 학살이란 진짜 명분이 필요한 것까지 하신데 진짜 이거 SF에서도 이제 뭐 그러리 하겠지만 이거 역사적으로도 이제 학살에도 뭐 학살의 역사가 좀 많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어서 사람들을 기술, 기계, 배달을 섬기기 시작한다. 인류가 만든 완벽한 컴퓨터. 그것이 내놓은 다음 계획은 우주로의 진출. SF 소설에서도 그렇게 나와있죠? 우주로 진출한다고, 인류가. 그 계획에 맞춰 인류는 움직였고, 마침내 우주로의 길을 코앞에 왔다. 자,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해야겠네요. 자. 그러다 이게 옆에 있던 로봇 있잖아요. 아까는 걔 아니야? 어. 전에 에피소드에 있었던, 그쵸? 예. 네. 포테이터? 하면서. 얘 개인 것 같은데, 그쵸? 예. 네. 어, 작동했네. 오, 움직여. 오, 마리님. 육조한 기계 목이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전자화면으로 된 얼굴로 마리를 바라본다. 철없는 기계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온다. 우주화면을 감상하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우주라. 예전부터 인간은 별을 보면 꿈을 보면서 꿈을 꾸었지. 하늘 날고자 해서 결국 하늘을 날았고 라이트 형제처럼요. 그렇죠? 예. 별에 닿고자 우주를 향했어. 그레이 암스트롱이야?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마침내 준비가 끝났어. 그러네요. 저랑 마리님이 처음 만날 때는 아직 우주는 위험했으니까요. 그때 최신형 비행기도 지금은 골동품 취급을 받고 있으니. 골동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몸을 바꿀 생각 없는 거야? 전에 말했지만 더 좋은 몸을 바꿀 수 있잖아. 사람 몸도 바꿔 쓰는 시대라고. 어허, 이거는 그 안드로이드하고 사이보그 그 얘기겠죠? 그쵸? 예. 네. 그거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전 제 몸이 좋은 것 같습니다. 좀 구식해서 제 몸이 걸려. 고전미도 있고 얼굴 비품은 바꿨지만 하면서 야, 이거 역시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봇이 이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그쵸? 예. 네. 그래, 너다운 대답 돼. 좋을 대로 해. 아, 이런, 시간이 애매하게 되었네. 포테이토, 아시아를 마주 나갈 수 있겠니? 약속 시간 때문에. 예, 물론이죠. 다녀오세요. 아시아를 제가 마주 나가겠습니다. 그래, 고마워. 그럼 부탁할게. 아, 그 전에 이걸 받아. 자, 신분카드를 주었습니다. 네. 로봇은 신분카드가 없으니까 이거 두고 가면 혹시나 급한 상황에 도움이 될 거야. 그런데요, 마리님 필요 없으신가요? 난 괜찮아. 그럼 나중에 말하면서. 또 어디론가 가래요. 자, 그럼, 아, 얘네 주소인가요? 아, 그런가 보네요. 예, 오케이. 좋아. 예, 안녕하세요. 러몽님. 자, 지금 보시면 팔로워서 후원받을 수도 있고, 유튜브 보신 분도,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천년 만에 인간의 미국이라는 이 게임이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인 것 같긴 해요. 지난번에 마지막 에피소드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예. 야, 근데요, 진짜. 야, 어? 자, 이벤트죠? 아, 언제나 상쾌한 기지 공기. 근데 너 냄새 맡을 수도 있긴 하냐? 어? 얘 로봇 그런 거 못 나는데, 그렇지? 예. 아, 아닌가? 너. 자, 어쨌든 예. 게임 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주고 좀 따뜻하게 움직여볼까? 아. 요리할 로봇. 안녕하세요, 손님. 지금 준비 중이다. 5시부터 오빠님 많이 찾아주세요. 하면서. 오. 게임이 뭐냐고요? 천년 마녀 인간의 미국인다. RPG 쭈꾸루 게임으로 만들었고요. 예. 자, 봅시다. 오, 이런 데서 막 아이스링크를 지고 있나? 아, 귀엽다. 애들이. 자, 어, 얘 누구야? 아이디 코난? 이제 곧 이곳을 떠나는 건가? 이제 곧 시간이 다가오니까 말이야. 살짝 아쉬울지도. 불안하지 않냐고? 전혀. 배단님 계획인 걸 완벽하겠지. 하면서. 오호.
여기 아무 잠깐 얘 보니까요. 보니까 이게 그 안드로이드인가 봐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거니까. 아니면 사이보그라 되니까. 그리고 얘 누구지? 판매로 오셔. 전자기기 생활 로봇 구호 가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 시대에 그 안드로이드의 등장.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SF 소설에서도 보면은 네, 다 그런 게 있으니까. 얘 누구지? 아이디 핑크벨이요. 어. 머리를 보세요. 바꿔봤어. 어때? 옛날에 머리색 바꿀 수 없어 색칠했다는데 무지 귀찮았을 것 같아. 염색을 얘기한 거죠? 그쵸? 자, 게임캐터 코스프레 로봇이 판매되고 있고, 신작 RPG 고전명작의 제타세 나이트캐스터 리마스터 플레이 보세요. 어, 이런 것도 있네. 어. 자, 그리고 이건 뭐야? 로봇경비원이구나. 어. 안녕하세요, 로봇경비원입니다. 기지도시 안에 마찰이나 사건 있어야 저희가 중재하고 평화를 지키죠. 오, 그럼 자네들은 내 후배인 건가? 나도 후배가 생긴 거야. 나도 예전에 경비했었거든. 선배? 적용되는 개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면서. 그런 개념이 없겠죠? 얘한테는 있겠죠, 포테이토는. 어. 그리고 자, 예수가 조만간 내 새로운 작품 볼 수 있을 때 기대하시라고. 인류의 모 앞에서 예수를 멈추지 않는 나는 역시 멋있어. 예! 멋있게 인간을 구하는 것은 기술과 예술, 그 두 가지의 완벽한 경험. 이 천재님 말이 웃기고 하잖아. 천재를 무슨 어? 뭐야? 뭘 보고 있어? 안돼 이모 바쁘다고. 아 잠깐, 아이 그렇다고 빼지는 마. 자, 너를 갤러리에 초대할게. 자, 꿈조각 얻었고요. 아무 지금 현재 꿈조각이 지금 한 6개 정도 모았나요? 예, 네, 6개 정도 모아는 건데, 네. 아무래도 아까 전에도 그 지난번 방송에서 봤는데 이게 아무래도 엔딩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초대장이야, 이 난리가 끝나고 한번 보러 오라고 하면서. 잠깐 다음에 엔딩. 뭐야, 아이디 부르마. 이건 뭐 드래곤볼이랑 그건가? 그런 거죠? 네. 우주 스케이트 우주를 막고 달려오세요 하면서. 스케이트 네네 조용조용. 어, 근데 승리는 너무 커서 브리트하네요 하면서 그냥 넘어가네요. 자, 그리고 고양이죠. 이제 과학기술 진짜 고양이를 가지 딱 이유하면서 냥. 좀 귀엽게 하지만 좀 그러네요. 자, 그리고 누구지? 덤덤. 오늘은 살이 많이 안 다니고 역시 다들 준비하다 바쁜가 봐 하면서 별로네요. 자, 이제 세이브해주고. 자, 아샤는 어디 있을까? 어, 이벤트네요. 어? 잠깐! 여기에 지금 공사 작업 중이어서 관계자가 아니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 공사 작업 중이에요? 아, 그런가요? 어떡하지? 다른 부로고 돌아오면 30분 넘게 올 텐데. 어? 아! 자, 아까 제가 신분 카드 나죠? 아,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신분 카드 보여주고. 오! 지도층 인간님을 오셨군요. 가보셔도 좋습니다 하면서. 자, 이렇게. 아, 그래도 신분카드 때문에 일단은 지나갈 수 있겠네요. 예. 네. 이렇게 세이브. 자, 그 다음에 뭐야, NK23? NK23 이거 전투로봇인가? 이봐 하면서 방금 나한테 말을 걸었나? 어, 저기 하수도 안에 보여? 어? 이거 느낌이 안 좋네. 어째 조금 있으면 저기 보이는 파란 건설 로봇이 하수도 측정하기 위해 움직일 거야. 아이들에게 조심하라고 하나 해줄래? 혹시나 위험할까봐 말이야. 너 움직이지 못하는구나. 아, 난 지금 대기 명령 받았거나 하면서 부탁해. 애들이 위험한 거 싫어 하면서. 저 로봇도 감정이 있는가 봐. 그치? 오케이. 자, 그럼 가봐야겠다. 아, 근데 어떻게 가냐? 아, 맞다. 아, 여기 맞다. 이렇게 내려가나? 내가 어떻게 내려가? 파이프를 바꿔 내려가. 아, 여기서. 오케이. 이렇게 내려가서 천천히. 자, 그리고는 얘들아 거기 위험해 하면서. 어떡하지, 기지탑 이제는 끝인데. 몰라, 저 로봇 경비한테 잡히면 혼날 거라고. 그럼 도망가자, 빨리! 하면서. 자, 어디로 가지? 아, 아이디 도망가 버렸어. 저쪽으로 가면 어디였지? 뭐, 일단 공기장 밖이 괜찮으려나? 하면서. 이게, 아, 여기까지 못 나가네요. 그 녀석이 돌아가자, 하면서. 아, 이렇게 돌아가야구나, 어. 아이들이 일단 무사할 거야. 오, 내 부탁을 들어줬구나. 넌 정말 착한 로봇이군. 하, 그런데 말이야. 대기별을 넣었어. 이런 간단히 정도 움직여도 되는 거 아닌가? 아, 사실 움직일 수 있어. 야! 너 움직일 수 있냐? 그럼 명령 받으면 되잖아. 그치? 어. 하지만 고유주님께서 나를 일하기 위해서 막 존재한다고 했거든. 아이구야. 이거 비슷비슷한 클리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약간, 스포일링이긴 한데, 아무래도 로봇이 인간에 대한 반란? 그런 느낌이 팍 들어요. 어. 명령만 따르면 제대로 마음 없는 기계라고 말이야. 아니야, 너는 정말 따뜻한 로봇인걸. 아이들을 걱정해서 부탁하자. 그것 말로 넌 마음이 있는 거야. 어휴, 어렵네. 난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넌 좋은 로봇인 것 같다. 그럼 우리 친구 할까?
이름 뭐냐? 223번째로 보러메이트. 그래서 223번에 불려. 그런데 친구라는 거 좋은 거야? 넌 친구를 가져본 적이 없지? 사실 지금까지 일할 때 말고 창고에 있었구나. 아, 창고에 있었구나. 그러네. 그렇군. 친구하고 말이야,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마린님께 들었어. 힘들 때, 약할 때나 찾아갈 수 있고, 좋은 일 생기면 찾아가서 말해주고 싶은 존재라고 하더라고. 뭐, 평소에 만나면 농담 따먹긴 할수 있고 말이야. 와, 나도 멋진 친구 있으면 좋겠는데? 그럼 우리 친구하지! 좋아! 하면서. 그럼 내가 친구에 대한 기념으로 선물을 줄게. 선물? 자, 뭘 줄까요? 아, 뭐 그림 그리나 보네요. 뭐야, 이거? 하트. 아, 이게, 아, 이거구나. 나잘못 봤어. 저도 잘못 봤거든요. 지금, OBS 보니까, 그러네. 나를 봤어, 이제. 사람들 옛날에 마음을 표현할 때이 모양 그렸다고 들었어. 오, 멋진데? 아, 맞다. 입고 쓰네. 나 마주 나갈 사람 있었어. 아, 나 이름 포티터. 그럼 다음 보자고. 아, 그래, 잠깐! 하면서. 오, 뭐야! 이런. 조심해! 하면서, 으르르 하면서, 부딪혔나봐요. 꽝 걸려서. 자, 한편. 어라? 아시 아직 안 나갔네? 하면서. 선생님이래요? 선생님한테 할 말이 있니? 선생님이래요. 아, 이제 얘를 플레이하게 되나봐요. 자. 아시아, 궁금한 게 뭐니? 선생님, 옛날에 사람이 모두 동등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모두가 평등하지 않은 건가요? 기지 사람도 모두 평등하단다. 모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지. 아하, 인간에 대한 평등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온 것 같네요. 그쵸? 기지밖에 사람이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자, 아시아, 사춘기로구나. 의미 생길 때 그대로 찾아내려고 하는 자세는 좋은 자세란다. 그건 배단님의 판단이었단다 하면서. 죄송해요. 지금 감기 걸렸네. 제가 미안해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물좀 마셔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어제 술 먹은 것 때문에 영향이 좀 있나 봐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계속 지나가죠. 자, 배단이의 판단. 이거 뭔가가 있죠. 선조들이 시간이 모여 인류가 만든 최고의 컴퓨터. 우리는 그분의 지시를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어. 그분의 지위가 우리를 지켜주니까.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다음에 또 대답해줄게. 아니면 아시아 스스로 자료를 찾아봐도 좋고. 선생님 이만 준비하러 가야겠구나. 네, 선생님. 하면서. 자, 지금 창문 다 망한데 왜 이렇게 춥냐? 저만 추운 것 같아요 지금. 미안합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아시아로 플레이 해볼래요. 자, 수업 옆에는 교실의 장치 이걸로 전부 이걸로 조정하는 거. 선생님만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그게 또 없을까요? 이제 나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 이제 칠판인 것 같고, 이제 아 모니터구나. 오케이. 칠판 줘야 돼. 서랍장. 예전에 제가 그 초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칠판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수업 들었지. 자, 어쨌든 나갑시다. 자, 그리고 여기 쓰이고. 꽃잎을 바라고 있어 마음 편해진다 하면서 이렇게 세이브해주고. 교무실. 나와있죠. 근데 뭐지? 뒤로 가기 전에 얘 무너커나 봐. 무너커 좋지. 아, 그러고 보니 그동안 이 길로 안 가봤네. 이제는 지낸 날도 얼마 안 남지. 마지막 산책을 해볼까 하면서. 저쪽 길로 가네. 예전에 이거 학교 길이 저쪽이었나 봐. 그치? 아시아가 나왔어요. 여기 어떤 곳일까요? 경비로운 시 지키고 있네? 그쵸? 무슨 소리지? 이봐! 제3분의 현장에 폭발사고가 났나봐요! 얼른 가봐야겠지? 그래야 저 작은 사람으로 아주 계획이 차이 생겨야 되니까요. 자, 아까 전에 3분이면 아까 전에 그 왼쪽 길이겠죠? 그 폭발사고도 그런 거니까. 아까 전에 걔들이야? 기지 타봤는데. 휴, 들키는 줄 아네. 카드라야 돼요. 아이비. 여기까지 온건 처음인걸? 오늘 운이 좋아. 아, 뭐 얘는 그럼 장난치고 지금? 이 문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하면서 이제 아시아에게 들켰죠? 그러게, 설마 안 열리는
안 열리지 않겠지? 자, 들켰어요. 어, 아샤 누나, 반가워. 반갑게요. 너희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언니, 저기 봐, 문이 있어. 이런 곳에 문이 있었구나. 누나, 누나 아이디어 전문 열 수 있지 않아? 누나네 엄마는 저기 높으신 분이잖아. 이게 무슨 소리래니? 하면서 전혀 높으신 분이라면서 그냥 모르고 있죠. 평등에 대해서 약간 좀, 뭐랄까요. 그, 흔히 얘기하는 미화된 분? 예,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죠. 저는 몰라요. 저는 거기까지. 저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빨리 돌아가. 안 그래도 너희 부모님한테 이럴 거야. 에이, 너무 왜 아샤 누나가 나 괴롭혀요. 이렇게 미안해요. 예. 얼른 하면서 예, 그냥 가버리네요. 어? 근데 카즈 왜? 어, 그냥 가네 이제. 문이라. 어, 얘도 이제 호기심 생기나 봐. 그쵸? 예. 어, 근데 들어가는 거지 설마? 어, 여기서 들어가려면, 아, 그, 지금 보니까요, 제가 지금, 예,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그, 시선을 바꿨나봐, 이 제작사가. 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오, 이것도, 예. 한번 열어보라는 듯이. 오케이. 자, 조금만 보고 나오는 거라서, 예. 아시아를 주변에서 침묵하는 거를 기게 됐다. 자. 됐다! 하면서. 근데 여기서 또, 그,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지? 어, 이 시점에서. 집구고 삼키면서 들어가보면 돼요. 분명 그럴 거예요, 예. 어? 뭐야, 여기? 뭐가 이리 어두워? OBS상에서 좀 어두워 보여, 하긴, 예. 봅시다. 여기 어떤 곳일까요? 여기 이런 데는 막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쵸? 예. 보자고. 천천히 움직여봅니다만, 예. 지금 하드가 이르고 와가지고요, 예. 뭔가 이벤트가 있던데, 어, 오케이.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서. 일단 천천히 갑시다. 이 시점에서죠, 예. 자, 문 열어보는데. 어? 뭐야, 이게? 메이드? 함장님, 손님 오셨습니다. 아, 함장이야? 아, 어서오시오. 어서오시오, 마리아. 아이디 데이비 존스. 데이비 존스 하니까. 데이비 존스 하니까 그거네, 그, 뭐야. 이거, 뭐였지, 그, 영화 뭐였던 것 같아, 그, 뭐지, 이거? 아, 맞아. 캐리비안 해적에서 그, 데이비 존스. 그거 아이디, 그것처럼, 예. 그 모티브를 했나봐요, 어, 이름은. 어, 아, 어서오시 말이야. 아, 말이, 아, 그 다, 그, 아까 그 다음 한 편에 대한 얘기네요, 그죠? 예. 안녕하세요, 함정님. 오랜만이네요. 그 모습은 코스튬 플레이가 새로운 취미이신가 보죠? 아, 옛날 함정님 입었던 옷을 입어봤습니다. 아이디가 아닌 이름을 쓰는 것도 그렇고 마리아의 취향이 고전적인 것 같아서 이렇게 해보았지요. 하면서 아 그래서 데이비 존스 그래도 제 마음은 그대로네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내 사랑은 뜨거우니까요. 어. 아 그렇지 인간과 안드로이드의 사랑 이런 거 나와있네요. 그치? 어. 자 오늘 밤 출발이군요. 그렇죠. 이제 이 파괴된 행성도 이제 끝이니까 이 지구가 이제 그 최후를 맞이하는 건데 그런 얘기도 있나 보네요. 그 친구도 SF 소설에서 보면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렇죠. 예. 이 아름다운 우주가 화면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제 마지막 부탁 아샤를 부탁해요. 아 아샤를 부탁해달라. 아직 어리죠. 꽤 강한 아이니까 멋진 연애도 잘할 거예요. 영원히 이별할 소리다 하고 당신은 정말로 이곳이 좋습니까? 자 일단 아샤를 걱정하지 마세요. 그대 너의 그대의 부탁이니까. 음식을 시켰습니다. 그 호텔에 앉아서 식사 준비하시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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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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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쉣, 이거 큰일 났네요. 안 그래, 이거. 아. 일단 한번 패턴 보자. 아, 미친겠다, 이거 진짜. 안 그래도 마지막 다니는데. 자.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우! 아, 나 못 갔다. 못 갔다. 아, 제대로 못 갔다, 아까.